이제 완전히 된 거예요. 그럼 이제 도어를 누르면 열리고 이제 됐고 얘는 원래 자리에 넣어주고 이제 보면은 여기 밑에 뿌옇게 하얗게 세포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. 원심분리가 된 거예요. 그럼 이제 떠나야 되나? 세포를 조심해서 위에 빨간 액체만 미디어만 석션을 해야 돼요. 저 여기서 세포까지 떼버리면 이제 다시 해야 되는. 아이고. 석션이가 눌러서. 밑에는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아요. 아, 좀 위험한가 싶으면 살짝 이 정도 액체 남겨도 되니까. 이제 세 군데에 담을 거잖아요. 그러면은 세포당 1ml씩 들어갈 수 있게 3ml를 넣는 거예요, 여기다가. 5ml짜리 피펫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안 갖다 놔서 다시 이거를 쓰면은 미디어 3ml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거 하고 이 세포랑 이거랑 섞이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서 섞이게 하면은 아 맞다 이제 하나를 살짝 빼먹었는데 아까 세포 가라앉아 있었잖아요. 그 세포를 이거 미디어 넣기 전에 한번 이렇게 탁탁 쳐주면 세포가 좀 엉켜있는 게 좀 풀리니까 한번 쳐주고 액체를 넣어주면 근데 3ml 됐고 이제 1ml씩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. 짜서 먼저 누르고 팁을 바꿔주는 게 좋아요. 이거 할 때 웬만하면 이 튜브나 이런 거 이 뚜껑이나 튜브 입구에 이게 닿지 않게, 팁이 닿지 않게 그냥 안 닿게 해서 집어넣는 게 이게 남는 거는
되는데 이 남는 건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. 교수님, 이거를 3mm씩 해서 했는데 이만큼이 남는 거는 3mm야 이게. 그러니까 세 군데 넣었어. 아, 처음에 10mm 안 넣었어? 네? 10mm 안 넣었어, 10mm? 10mm. 그러니까 세트를 한 다음에 벤치